차밭에 가기 위해 매일같이 산을 오른다는 장내술 씨.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뒤따라 가보지만 좀처럼 차밭은 보이지 않는다. 차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여기 PD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곳이 전부 차밭이에요. 나무들밖에 없는데 그냥? 일반 나무들? 풀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야생 차나무예요. 한번 봐보세요. 다시 봐도 큰 나무들과 무성한 풀밖에 보이지 않는데 풀이 아니라 야생 차나무였던 것. 장흥은 고려시대 때 차 공장이 13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차밭이 한 장흥 간내에는 한 100헥타 정도, 그리고 제가 여기 하고 있는 곳만 한 10헥타 정도 돼요. 야생 차밭의 규모가 엄청나다. 여기 있는 게 다 대표님 땅이에요? 여기는 문중 땅인데요. 제가 문중에서 쓰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 15년째 지금 쓰고 있어요. 장흥은 예로부터 야생차의 자생지가 많아 차 문화의 중심지였다는데 지금도 자연 그대로의 야생차밭이 장흥 곳곳에 형성돼 있는 것이다.